시간은 없고 네. 그런 것들이 힘들긴 하지만 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죽은의 태양에는 매회 새로운 귀신들이 등장! 각자의 사연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괜찮아. 무엇보다 오싹한 비주얼로 항상 화제가 됐습니다. 표정 소금 커플이 꼽는 베스트 귀신! 구두 귀신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무서웠죠. 그죠. 특히 시청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이장병! 구두 귀신이 이렇게 바닥을 저한테 기어서 올 때 제일 맞아요. 무서워하잖아요. 네. 사실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걸레질 할 때 쓰는 그 바퀴 달린 의자 같은 거 아시죠? 알아요. 그거를 골반에 딱 대고 자 여기 보이시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이제 되게 친하게 사진도 좀 찍고 기념으로. 역시 공블리의 매력은 귀신도 미소짓게 합니다. 회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소고기 한번 오빠가 과하게 사셨어요. 차 한 대 값이 나올 정도로 소고기를 아 진짜요? 그냥 기분 좋게 잘 먹었습니다. 그날 그 고깃집에 연기가 자욱해서 진짜 소관진 씨네요. 계속 시청률이 이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20 넘으면 뭐 해주실래요? 고무진 씨의 공약 과연 뭘까요? 한밤에 TV연의 MC로 가요. 저는 못 오빠는 네. 안녕하세요 손수섭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다 할게요. 방송 사고 나요. 큰일 나요.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1인 인터뷰를 한 번씩 해주세요. 20 넘으면 한 번 이렇게. 너무 싸게 그러면 안 돼. 네. 그럼 죽은인데. 25% 넘으면 일단 휴씨 먼저 하고 네. 저는 25%.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언제쯤 소지섭 씨가 공효진 씨를 먼저. 당스럽게 이제 뭐 내일부터 당장 아직 늦었나?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 네. 급 죽은하고 빨리 붙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추가 신을 찍고 난리가 그래서 뭐 안 돼. 조만간에 키스 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요? 좀 이따 바로 잡을 수도 있어요. 와. 시대가 아마 네, 가장 네.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슬프면서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녹화 누르셔야 돼요 오늘. 죽은의 태양 정말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있으면 방송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죽은의 태양 보러 다들 꺼지세요. 고맙습니다. 방송에 나갔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캐릭터가 없는데. 유쾌한 소공 커플이었습니다. 두 분 호흡 보니까 드라마가 안 뜰 수가 없겠네요. 아, 오늘 완전 B급 B씬 것 같은데 오늘 뽀뽀씬 있다고 소지섭 씨가. 네 오늘 방송 분에 러브, 볼거리, 감동 다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 수용 씨 자리를 노리는 여배우가 참 맞아요.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용없습니다. 전 이 자리 꼭 지킬 겁니다. 그나저나 쉬운 남자 소지섭 씨 기다리겠습니다. 꼭 20% 넘기를. 꺼져! 아이고 걱정하지. 저요? 저요? 예? 저요? 아니 소지섭 씨. 이렇게 넷이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들 MC로. 네. 자 다음 소식은 네. 이분들 제가 팬인데 왜 다 지영 씨가 나가요? 왜? 부럽죠. 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자 여러분 소리칠 준비되셨죠? 이종석. 와. 김우빈, 젊고 에너지 넘치는 두 남자를 야구장 데이트로 만나보시죠. 시원한 여름밤, 축제를 방불케 하는 야구장의 열기. 그 속에서 함께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는 스타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남자, 배우 김우빈. 오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수복장을 입고 나오신 건가요? 오늘은 주류 광고 네. 촬영 현장이고요. 김우빈 씨 목소리의 응원단장이라면 저도 상상해보진 않았는데 네. 파이팅이 있어야 되니까 네. 파이팅 있게. 오늘 아주 미모의 파트너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못 들었어요. 얼굴 되게 하얗고 그래요? 네, 되게 특이한 파트너가 있다고. 파트너 어디 계신가요? 파트너 어디? 김우빈 씨와 정말 잘 어울리는 파트너죠. 누굽니까? 이종석! 아 지금 기대했다. 기대 잘 어울려요. 종석 씨는 오늘 맡은 역할이 뭔가요? 단장, 부단장. 아 본인이 단장 하시겠대요. 늘 제가 네. 희생하죠. 또 욕심쟁이. 또 나만 또 나쁜. 종석이한테 제가 묻어가기 때문에. 아니 오늘 응원단장 여기면 소리도 좀 지르고 네. 노래도 하셔야 되고 춤도 추셔야 될 것 같은데. 종석이가 춤을 기가 막히게 춰요. 기가 막혀요? 그 영상 못 보셨어요? 어떤 영상이요? 잠깐만. 친구 김우빈 씨가 직접 제보한 영상.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긋지긋해.
사람 너무 많다. 나 주먹공포증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주먹공포증. 인중에 땀이 그렇게 나요. 그럼 그거 어떻게 이겨내세요?